목포시당에 누워있는 세월호 선체가 예상보다 빠른 다음 달 10일 세워집니다. 직립 작업이 마무리되면 침몰 원인을 밝히기 위한 선체 조사도 곧바로 이어집니다. 이동근 기자입니다. 당초 세월호 직립 D-Day는 다음 달 31일이었지만 선체를 바칠 철제빔 설치 등의 준비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21일이 앞당겨졌습니다. 다음 달 5일 만톤급 크레인의 목포신항 접안을 시작으로 와이어 연결과 사전 점검 등을 거쳐 직립 작업이 마무리됩니다.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열심히 일해주시길 바라고 약속한 날짜에 오늘 이 자리에서 공표하는 날짜에 무사히 세월호가 바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. 직립 과정에서 난관은 선체 균형을 유지하는 일입니다. 선체 무게는 6,950여 톤이지만 철제빔과 내부 보강 구조물까지 더하면 만 톤이 넘습니다. 외부에 수평빔과 L자 모양의 수직빔 66개를 설치해 선체를 감싸도록 했지만 좌연 선체 훼손이 심해 직립 과정에서 균형을 잃으면 뒤틀릴 우려가 있습니다. 오류의 여유치까지를 모두 고려해서 가장 그 안 좋은 조건, 최악의 조건에서도 인양 하중, 그 하중을 다 뽑았기 때문에 뽑아서 저희들 실제 이제 인양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. 유가족들은 직립 작업이 잘 이루어져 진실이 꼭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저 하늘에 있는 우리 아이들과 303명의 희생자분들도 함께 기도하며 내려보며 응원을 하리라고 믿습니다. 직립 작업이 이루어지면 미수습자 수색과 함께 침몰 원인을 밝히기 위한 정밀 조사가 시작됩니다. KBC 이동근입니다.